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네. 오늘 제목은 소녀신청. 네,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이 젖 좀 주시려고 우리 아이 젖 좀 물려주시오. 신봉사가 저 똥냥을 하는 소리예요. 부인이 죽고 난 후로 신봉사는 어린 딸 청이를 데리고 다니면 저 똥냥을 해야 했어요. 청이는 무럭무럭 예쁘게 자랐어요. 남의 집 일을 하면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지요. 신봉사는 청이가 걱정되었어요. 종종 집 앞으로 나중 나오곤 했어요. 아버지 길이라도 잃어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 그만 나오세요. 효성 깊은 청이는 아버지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늘 염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봉사가 청이를 마중 나왔다가 개울에 빠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스님이 허우적대는 신봉사를 구해주었어요. 허허, 부처님 공양미 3천만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정말요? 바치겠어요. 꼭 바치겠소. 신봉사는 스승님에게 덜컥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집에 쌀 3석이 있을 리 없었어요. 신봉사는 청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구해볼게요. 그 많은 쌀을 어디서 구하는 거냐?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해올게요. 청이는 아버지 몰래 뱃사람들이 바다에 지내는 제사에 몸을 던지기로 했어요. 고양이 300석을 바치기로 하고 말이에요.
드디어 청이가 바다에 몸을 던지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 꼭 눈을 뜨게 해주세요. 청이는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아는 신봉사는 땅을 치면 서럽게 울었어요. 아이고, 내 눈을 뜨려고 어린 딸이 죽이다니. 청아, 가지 마라, 청아. 하지만 청이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뱃사람 뜨죠, 지금? 한편 청이는 바닷속에서 정신이 들었어요. 여기가 어디지요? 극락인가요? 용궁이란 나, 청아. 청이를 가득한 효성의 여왕이 청이를 살려주기로 한 거예요. 성인은 연꽃에 실려 다시 인간 세상으로 왔어요. 고기잡이 어부들이 연꽃을 건져내어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님 앞에 연꽃이 놀자 천천히 입이 열리더니 청이가 나타났어요. 오, 피씨 하늘이 주신 내 배필이야. 임금님은 청이를 왕비로 삶았어요. 그리고 늘 아버지를 걱정하는 청이를 위해 전국에 봉사를 모두 불러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 마지막 날, 신봉사는 겨울 대결에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청이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외쳤어요. 아버지! 청이 목소리에 놀란 신봉사는 두 눈을 번쩍 띄었어요. 그후 신봉사는 청이와 함께 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효녀심청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 읽을게요. 그러면 안녕!